10월 31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갈릭 앤 갈릭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, 이렇게 또 한 달이 간다. 몇 번이고 말한 것 같지만 하루는 느린데 한 달은 참 금방이다. 어느 사이에 31일을 또 채워버린 것인지,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끝나면 저번엔 어떻게 보냈었는지가 자연히 궁금해진다. 내 2022년의 10월은 어땠는가? 작년에 나는 어느 순간부터 매일 일기를 썼었고 175개의 일기가 남아있어서 다행히 확인이 가능한데 10월 24일에 이런 게 적혀있다. 아프다는 핑계로 1-2주를 문자 그대로 개같이 살았다고. 이맘때에 감기에 걸려 제법 고생했었던 모양이다. 또 그 당시에는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나갔었고 대단한 삶을 살았었군. 이렇게 나의 이력을 볼 수 있음 때문에 기록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. 1년간 매일 모든 사람의 생일 축하를 한다지만 나중엔 나에 대한 기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테다. 이때의 나는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구나 하고, 내 생각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건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이다. 내년 10월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? 10월의 마지막 밤, 오늘처럼 잊혀진 계절을 듣고 있으려나. 10월 31일 맑은 생일을 맞이한 당신, 작년 생일엔 무엇을 하였습니까? 생일 축하합니다. 끝.